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 우리 이웃들의 일상 궁금하다. 거기 어때? 자, 코로나가 3년차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 되는 게 없다, 아우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불황을 모르는 곳이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라이더. 배달. 배달 업체. 배달. 아, 그리고 밖을 못 나가니까 계속 시켜. 홈쇼핑을. 택배 업체. 맞아, 맞아.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요. 또 그리고 이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가전제품이나 우리 인테리어가 호황인데 또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 오늘 너무 똑똑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뭐야?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좀 침체되잖아요. 근데 새 차를 살려고 하면 돈이 너무 비싸. 그래. 근데 중고차는 반절만 갖다 줘도 살 수 있다는 느낌이니까 새 차 사느니 중고차를 사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대답은 누구나 다 아는 대답인데 똑똑하게 안 보였어요? 아니, 그렇게 안 보였어. 정확한 대답을 한번 우리 권준필 우리 딜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사업에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좀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차를 일단은 가지고 계신 걸 판매하시는 분이 일단 많으세요. 아니, 경기가 어려운데 왜 차를 왜 팔아요? 그냥 타고 다니던 거 계속 타고 다니지? 뭐 이제 비싼 차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나 뭐 이랬던 분들이 조금 내려가는 성향이 좀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 권준필 우리 딜러분께서는 수익 어느 정도 나셨습니까? 최고로 많이 났을 때. 달에 최고로 많이 났을 때 한 3천만 원. 에이, 무슨 3천만 원을 벌어요. 아이고 진짜. 3천만 원이요? 네. 아니 그냥 여기 방송에서 뻥치지 말고 그냥 진실되게 얘기해서. 아니 가장해서 얘기해. 이게 어지간한 사람 1년 연봉이 3천만 원을 어떻게 벌어요? 딜러 그렇게 많이 벌어요? 아,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뭐 저도 운이 좋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작 힘들지는 않았었어요. 오히려 좀 더 좋아졌다. 네. 그래서 코트를 길리시는구나. 네, 컨셉입니다. 네. 김지현 딜러는 얼마까지 벌어갔어요? 저는 1,500만 원. 아, 저분은 반 디스카운트요. 반 디스카운트. 자, 여기서 질문하는 우리 또 홍일점. 우리 박인하 딜러. 제가 한 16년 동안 신차 영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중고차를 하게 됐는데 원래 전부터 중고에는 관심이 많아서 정말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공부할 거는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요? 신차는 그냥 특정 차들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중고차는 모든 전사 차나 아니면 수입차까지 모두 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브랜드가 되니까. 다 들리고. 그럼 고객들이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을 못하면은 신뢰를 잃기 때문에. 당연하죠. 다 대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쨌든 고객님들한테 신뢰감을 좀 더 주려면 제가 그런 공부를 또 자동차에 대해서 특히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이제 남성 고객님들 오셔서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선입견들이 좀 있으세요. 그럼 손님들이 막 차에 대해서 막 설명을 잘해주면 깜짝 놀라겠네요. 훨씬 더 좋아하고 이제 그때부터 좀 마음의 문을 많이 여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근데 우리 박인하 딜러님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고차 판매를 나이트클럽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요? 죽순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왜, 건 아니고요. 부끄러워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사람 만나는데 뭐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죠. 무려 차를 나이트클럽에서 6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8대입니다. 8대? 네. 혹시 나이트클럽에 춤추러 가서도 판 적 있어요? 아, 춤추러 가서는 이제 부킹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인데 어때요? 저희 방 가서 부킹 한번 하실래요? 글쎄요. 제 친구들이 깔끔한 애들 몇 명 있거든요. 그럼 가봐요. 가봅시다. 제가 8대 판매한 거는 뭐였냐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청주에 있는 한 나이트인데 모 나이트인데 그 대표님이 이제 홍보용 차로 쓰신다고. 아, 경차. 네, 경품. 경차 5대랑 포터 3대를 구매를 해주셨어요. 한꺼번에. 야,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나이트 홍보를 위해서 경차는 소비자한테 드리는 거고 1톤 차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용 차로. 잘 잡으셨네 그분은. 네, 나이트 헛다니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TV를 보시는 분도 월 3천을 번다고? 그러면 뭔가 또 영업 비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권준필 딜러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중고차 제가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아예 뭐 수익이 없는 날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쌓아놓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손님층을 좀 쌓아놨다고 생각을 했고, 뭐 SNS 기본적인 뭐 SNS 홍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 통해 통해서 가족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한 분에게 좀 성심성의껏 잘해주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종석 씨 그 아는 동생도 네. 골프를 그렇게 잘 친대요. 그래서 골프를 가르치면서 또 영업을 하는 그런 분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기술들이 다 있으니까 아까 그럼요. 뭐 제가 네. 수영 얘기했지만은 네. 다 이렇게 외모가 비슷한데 준필 씨처럼 저렇게 좀 외모가 독특하면 개그맨 같기도 하고 그래. 개그맨 누구 닮았더라 그거 있는데 아니, 근데 진짜 기억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면 네. 얼굴이 좀 어디서 봤는데? 이름은 뭐라? 네, 그런 중고차!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뭐 그런 분업에 충실하신 거잖아요. 네, 권진필 딜러님의 전략은? 한마디로? 얼굴. 얼굴. 네. 김지한 딜러님의 전략은? 친절. 친절. 박이나 딜러님의 전략은? 손톱? 손톱? 아니 나 아까 뭐 계속 제가 네일아트 바꾸고 저 자랑하러 나오신 줄 알았어요. 손톱이 뭔 전략이를 보여줘보세요. 아 근데 정말로 이제 여성 딜러들이 간혹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손톱을 화려하게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름 기억은 못하는데 왜 와서 그 손톱에 이렇게 한 그 딜러 이렇게 해갖고 저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진짜 있어요? 진짜 있었어요. 실제로. 진짜? 네네네. 우리 박인하님과 김지아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는지 그 모습을 좀 저희가 좀 보고 싶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총 가격이야 그게? 확인한 거 맞아? 자, 벌써 마당에 이제 차 사러 오신 분들. 아, 총 여기 또 계속 또 닦기도 하고. 딜러님. 네네. 다른 분들은 뭐 영업하시고 차 파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저요? 지금 세수하고 있습니다. 세수요? 네네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입혀놓은 거거든요. 닮았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운행 수단일 뿐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렇게 세수를 저는 해줘야지 좀 하루가 보람차게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 차처럼 잘생겼네. 내 차처럼 잘생겼네. 자기 차처럼 잘생겼다니까. 반응은 뭐 다 가지각색 다른데 또 웃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뭐 제가 이제 이 직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정말 잘해놨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한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차량을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한 점 부끄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맨날 똑같아야 될 것 같아, 캐릭터처럼. 다른데 헤어스타일이. 차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됐었나요? 이거 지금 제가 입힌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한 10통 정도 전화 주셨어요. 이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거든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꾸준히 하시는군요. 계속 매일매일 하면서 고객을 소통하는군요. 중요하지. 이 중고차 시장에 막 이제 뛰어들었다가 홍보를 이제 무엇으로 해볼까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딱 떠오른 게 이 블로그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매입한 차량이건 판매한 차량이건 올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일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정직하게 판매하는 사원이고요. 사후 뭐 판매하고서도 뭐 사후 AS 같은 것도 잘해주는 딜러로 알고 있어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 김지한입니다. 아, 네, 제 차 좀 혹시 팔 수 있나요? 아, 네네. 저는 이제 직접 오셔도 되는데 보통적으로 이제 고객님 시간에 맞춰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바로 서류 챙겨서 가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차량 빌리시는 거 아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문희신 차량. 아, 저걸 가지고 다니네요. 저걸 진단기 뭐야? 진단기. 아, 띵구면 차에 어디가 뭐 어떻게 돼 있고 그게 다 나와요. 아, 이게 그래서 네.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점검하실 때 주로 어떤 것들을 점검하시나요? 외판이랑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유무. 왜냐하면 사고 유무에 따라 이제 차량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사고 유무부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엔진 제어 부분도 있어서 뭐 고장 코드 없음으로 잘 뜨고. 아, 정말 오늘 거기 어때 통해서는 아주 중고차 시장에 이렇게 깨끗하게 네. 진행되는지 몰랐어요. 저희 쪽에서 대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시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그 내외부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좀 신뢰 주시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니까 저도 믿고 맡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봉일점 박인아 씨. 네. 아, 네, 전화 받았어요. 아, 예. 오시는데 너무 힘들으셨죠? 아, 예.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 밖에 앉으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차 좀 한 잔 드릴게요. 아, 네, 저 커피. 아, 커피로 드릴까요? 네. 아, 통화만 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 되게 미인이시네요. 서로 진짜. 네. 되게 웃는 인상이시라. 처음부터 되게 친근감 있는 인상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생각하신 차가 있으실까요? 뒤에 앉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뒤에가 좀 넓은 차를 좀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원하시는 색상? 생각하신 색상이 혹시 있으실까요? 좀 흰색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색상이나 키로수 그리고 연식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물어보고요. 리스트를 뽑아서 고객님들한테 먼저 안내해드리고 고객님들이 거기서 이제 오케이가 되면 이제 나가서 실매물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고객님, 이 차로 해드릴게요. 고객님, 뒷좌석 한번 타보실까요? 그게 내가 무슨 차를 사야 되겠다고 네. 가도 마당에 있는 차를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아, 맞아요. 네. 직접 차를 봐야 돼요. 네. 너무 많은 차가 있다 보니까. 실매물을 보셔야 돼요. 지금 타는 차도 안에가 아이보리거든요. 엔진도 확인 좀 해드릴게요. 구매를 하시게 되면 또 이제 성능이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것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잘 몰랐던 부분까지 이렇게 찝어주시면서 얘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멋스럽게 타실 수 있고 기차는 이제 6mm 사제휠이어서 다른 휠보다 조금 더 예쁘고 타이어도 이제 이번에 20인치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게 봐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박인아 딜러가 이렇게 또 친하게 돼서 저도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박인아 딜러가 또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경조사라든가 A경사가 있으면 본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박인아 딜러만 찾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만큼 무한 신뢰를 한다는 거죠. 젊은 딜러분들은 거의 SNS나 블로그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영업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대면을 해서 명함을 드리고 뭐 전단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플랜카드 붙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한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거 간식거리에서 사왔는데. 아, 매번 이렇게 막 사오세요. 네, 아니에요. 드세요. 신차를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중고차 대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렇고 저희가 혹시 대차권이 있는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전에 신차 대리점에 영업을 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차 대리점에 나오는 중고차를 매입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대차권들. 제 가격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것도 좀 여기저기 문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차가 안 나오니까 저희가 대차권이 없으니까 대차권 나오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아, 네. 여성분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친절하고 아니면 좀 더 상냥하게 다가가니까 좀 더
판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고차를 시작하셨으니까 대박 나시면서 네, 건물 하나 올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아. 근데 저희가 이게 네. 너튜브에다가 중고차를 검색하면 중고차 딜러에게 사기 당하지 않은 방법만큼이나 딜러가 손님한테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또 자동차의 허세남 우리 건줄필 네. 딜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딱 보면 알죠. 보면 아는데 아니, 네. 저도 이제 감이라는 건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손님들한테 속는 경우 꽤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러 갔는데 그렇지. 사진으로만 좀 보내주시고 사고 없었다 자기 차는 뭐 저희가 조회를 한다 해도 보험 이력이 안 나온 뭐 이력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하셨는데 보험 처리를 안 하시고 사비로 하시는 분들도 그럼 직접 가지 않는 이상은 좀 못 봐요 저희가. 믿고서는 전화로 그냥 탁송으로 내렸다가 이제 돈은 다 입금됐는데 예, 이제 나중에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차가 잘 굴러갔는데 그 다음 날 안 가. 막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엔진에 문제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차를 저도 한번 팔아봤는데 오셔서 꼼꼼히 이렇게 체크를 해보더라고요. 뭐 이게 네. 그 정말 개인적으로 고쳐가지고 네.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건지 살펴보시던데 어떻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꼼꼼하게 다 이렇게 하는 걸 배우나요? 그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딜러를 하려면 차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사고 유무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외판이나 교환된 부분이나 아니면 판금이나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감가 기준도 이제 외우고 있죠, 거죠. 거기 어때 우리 자동차 딜러님들을 모신 이유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은 뭐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막 차를 일부러 막 팔기 위해서 고장 나고 잘못된 걸 막 속여서 팔고. 그리고 막 뭐라고 할까 막 값을 더 높게 받고 이런 어떤 인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시스템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뭐 예전에 저도 중고차 사기를 당해본 적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랬을 텐데 좀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보험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성능 기록부라든지 뭐 이제 사고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면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사기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차를 사러 오는 분들이 벌써 다 본인들이 알고 오는군요. 예, 그럼요. 예, 다 검색을 하고 가요. 어플도 잘 돼 있으니까 소비자분들도 이제 잘 보실 거예요. 혹시 형수님이랑 만남을 가질 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많이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힘드네. 왜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냐면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도 일을 많이 했지만은 이 경기권에서 좀 약간 이렇게 건달 비스무리한 애들이 호객행위 해가지고 막 사람 위협하고 말해 그런 뉴스들을 네. 우리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또 선량하게 직업을 꾸려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피해를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맞아.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예. 이거는 제가 차를 매입을 하러 부산을 갔는데 네. 이 아는 형님이 이제 저희 사무실 형님이 지금 등치가 진짜 좋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같이 부산 저랑 통화해서 손님하고 통화해서 네. 차에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형님이 먼저 내리셨어요. 도착 시점인데 네. 그냥 도망가시는 거예요. 불량차 온 줄 알고. 저도 그래서 당황을 하고 창문을 살짝 내리시더니 차 안 팔아!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건달을 내려왔는 줄 알고. 그래갖고 부산에서 그냥 회만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중고차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네. 제가 청주에서 샀어요 차를. 7만 키로 낸 차를 샀는데 이게 지금 23만 키로 탔거든요. 근데도 엔진 오일하고 한 번도 뭐를 손대본 게 없어요. 잘 샀어요. 16만 키로를 탔는데 관리가 잘된 차량. 근데 네. 옛날 자동차 딜러들이 팔 때 요거 메타기 키로수를 저기 뭐야 메닥에 돌렸죠. 돌려가지고 팔고 그랬다는 거. 그 요즘에는 불법, 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장안동에서 유행했던 건데 지금은 하면 다 징역 가요. 네. 그럼? 네. 이렇게 정보가 없다니까. 글쎄. 그러니까 딜러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 불신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뉴스에서
자동차 그 중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뭔가 안 좋은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해가지고 네. 이상하게 이분들한테 가면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네네. 있거든요. 네.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구경을 하시러, 구경하시다가도 선뜻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매달이 돌린 거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네. 근데 여기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듣자 하니까 우리 김지한 딜러께서 우리 또 권준필 딜러한테 일을 배웠다고 그래요? 네, 맨 처음에 이제. 처음에 저희 이제 근무를 하다가 친구랑 같이 세 명이 왔어요. 동생들이. 딜러를 하겠다고?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온 건 아니고 이제 옆 사무실 이제 좀 형님이 연세 드시면 형님인데 야, 딜러 하러 왔대? 하면서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디서 왔냐 하니까 보은에서 왔다고 보은에서. 하더라고요. 예. 네. 이제 아, 그 대추 유명한데요? 네, 보은이. 네. 근데 좀 용기가 있었던 게 네. 이제 딜러를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네. 차에 관심이 많아도 있겠지만 네. 이제 연결해서 중고차 어때? 하면서 이제 직업 나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인데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이제 청주에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거점 그런데 와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용기가 있더라고요. 지아 씨 원래 어떤 일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냥 일반 회사 같은 데 다녔었죠. 근데 어떻게 자동차 딜러를 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좀 사람 대하는 일을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영업 쪽으로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처음에 신차를 할라 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일하는 동생이 같이 이거 해보자는 동생이 신차보다는 좀 다양하게 이 외제차도 많고 뭐 국산 타 차도 많잖아요. 뭔가 여러 가지 차를 할 수 있는 한번 중고차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한번 뛰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딜러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야 이거 진짜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거 진짜 힘든데라고 이렇게 좀 고민했던 적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 상대 응대를 해드릴 때 좀 이제 제가 아직 경력도 적었었으니까 그때는 조금 이제 너무 막 화내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응대를 잘 해드리는데 좀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중고차인데 하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이거 왜 안 해주냐 막 타이어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막 해달라 막 한 번씩 대인 적 있어요. 시달린 적. 그러니까 이제 신차인 줄 알고 계시는 거죠. 거좀 겉에가 좀 깨끗하니까 예 네, 그냥 신차처럼 만들어 달라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엔진오일 네. 같은 거 기본적으로 전 체크해드리고 갈아드려요. 다른 뭐 부가적인 것들 예. 패드건 다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그렇게 해드렸는데도 계속 저를 쪼으시더라고요. 너무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네 네,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돈을 더 받고 해주면 되죠. 아 근데 또 그리고 원래 소모품 같은 경우는요 중고차에서 소모품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갖고 와서 자기가 조금 손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신 분들이 거짐 90% 이상은 아니,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차 사잖아요. 그러면 저기 블랙박스도 달아주고요. 선팀도 해주고 네. 저희도 뭐, 서비스 이런 거 서비스 많이 해줘요. 그럼 중고차도 사면 저희도, 서비스 저희도 블랙박스 달아드려요. 아, 이게 답답하니까 네. 요즘 중고차로 오는 거는요 다 선팅이 돼 있고요. 블랙박스가 달려있어요. 뭐 저희도 이제 방향제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는 좀 드리죠. 네. 그래요? 서비스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업 전략상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 개인정보가 공개가 되잖아요. 본인들의 이제 이름과 그렇죠. 전화번호. 네. 그러다 보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상황도 좀 생길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신차 영업을 하시면서도.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지한 씨처럼 네. 지한 씨는 지금 캐리커처를 이제 차에 붙이고 다녔는데 네. 저는 제 사진을 붙이고 다녔었어요. 네, 본네트부터 뭐 천장 이렇게 문짝에 다 제 얼굴을 사방으로 붙이고 다녔었는데 붙이면서 뭐라고 썼어요? 제 이름이랑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 뭐 이렇게 차량 구매 상담.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냥 개인적인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차랑 상관없이 네. 그렇게 연락이 이제 어느 분은 이제 연락을 하셔서 갑자기 제가 거의 신입 때였거든요. 근데 네. 차를 세 대를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였고 정말 네. 네. 사무실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갖고 사무실에 이제 그 고객님이 오셔서 상담 다 하고 사인까지 다 하고 근데 주소가 서울이셨어요. 강남. 그래갖고 돈이 그래도 좀 있으신 분인가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분이 현금으로 다 이제 입금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입금이 안 되고 계속 아,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계속 기다리다가 이분이 아, 사무실에 눈치 보이는데 카페 가서 우리 둘이 조금 기다리고 있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때는 어쨌든 그 입금되고 차를 판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사적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냐. 그래서 어, 제가 그때는 있었으니까 있다 하니까 어, 나는 내 여자친구를 이런 딜러를 시키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 그냥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자기를 만나보는 게 어떠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차 대금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저는 마음 상하고 어쨌든 사무실에서 창피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 사무실로 편지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사무실로요? 네. 근데 교도소에서 보낸 거더라고요. 누가요? 그분이요. 뭐라고 보냈어요? 아까 낚시질하던 사람이 교도소로 간 거예요? 네네네. 와. 그래서 제가 꼭 요번에 차를 구매하지 못했지만 제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들어왔는데 무섭다. 네. 박인하 씨에게 나가서 차를 꼭 구매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던 분도 있어요. 아, 그분이 나중에 차 사러 왔습니까? 안 왔죠, 당연히. 근데 네. 이나 씨 차에다가 이렇게 연락처랑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은 네. 어, 나 차 사겠다라면서 음침한데를 불러가지고 네. 막 진짜 이게 나쁜 행동을 막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어, 한번 이제 제 경험은 아닌데 제 이제 교육 동기였는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도 굉장히 영업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상담 연락이 와서 이제 갔는데 그 사무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약간 사채 사무실 같은 이제 그런 데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집단 폭행을 당해서 그분이? 네. 집단 폭행, 성폭행을? 예. 아. 예? 그래서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안 좋게 이제 끝이 봤는데 반대로 네. 여성 딜러라서 또 영업에 좀 득이 될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를 사실 많이 다녔어요. 요즘은 학교? 네 학교에 영업을 하러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좀 들어가기가 힘들고 약간 코로나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학교에 어떻게 영업 뭘 영업을 그래서 교무실 가서 제 명함 드리고 고객님들이 DB를 받고 대단하시다. 네, 이런 거를 되게 골때리게 영업하셨네. 네. 교무실 생각도 못했어. 교육의 장에 가서 안녕하세요, 차 팔러 왔습니다. 나 나이트클럽까지 내가 이해하겠는데 교무실까지 가요? 네, 경찰서도 가고 다 가요. 경찰서? 예. 그래서 구치소에서 편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가서 아 찾아 달라고. 네, 근데 야, 대단하시네. 교무실을 가서 명함을 돌리다 보면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 네. 좀 눈치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낸 게 교장 선생님실에 먼저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교장 선생님 수업을 안 들어가시니까. 네. 딱 가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좀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 교장 선생님은 혼자 계시잖아요, 교장실에. 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말동무가 되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센스 있는 선생님은 교장선생님 그러겠죠. 국사 선생님 일단 차가 없고 이분은 차가 한 10년 됐어. 네. 바꿀 때가 됐어. 이런 식으로. 팁을 많이 주셔요. 네. 그래서 이제 교장님한테 마지막에 이제 끝에는 교장님 그럼 저 교무실 가서 명함 돌려도 돼요? 이렇게 하면 오유 가서 돌리라고. 그래서 교무실 다시 들어가서 아 이 돌릴 때 아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러면은 되게 호의적이세요. 아, 야. 어떻게 그런 영업 전략을 생각을 하셨어요? 야, 이분들 네. 머리가 진짜 비상하시네. 아. 아니 건준필님은 어떤 영업까지 해보셨어요? 아 저도 치마 입고 다녀야 되겠는데요. 아 저기 저는 수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이거는 계속 유지죠. 네. 네, 뭐 저는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건 없고 제가 판매하는 거를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좀 접해볼 수 없는 차들을 SNS 활동을 많이 해요. 아~ 네, 네, 뭐 이런 거 이제 저도 이제 차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남들이 조금 신기한 거, 네, 그 위주로 좀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문짝이 네. 원래 이렇게 열리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심코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어, 그거 한번 보러 가도 돼? 그러다가 다른 차 보시고 그렇지. 이제 자기 이제 능력에 맞는 차들. 그러네. 네, 고객들에게 네. 어떤 정말 특별한 어떤 영업 전략을 통해서 고객을 모집하고 우리 김지아님은 난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전단지. 제작해서 이제 운전면허학원 이렇게 가서 나눠드리죠. 그렇지. 명함이랑. 제가 다 보니까 이게 운전면허학원 지한 씨 수준이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왜?
전단지. 안돼 일단 전단지 영업 효과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효과적이에요? 아 모든 지금 이제 젊은 딜러분들은 네. SNS나 너튜브를 네. 통해서 네. 영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지한 씨가 얘기한 이제 전단지 작업이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대면하면서 명함 돌리는 거 그리고 내 이름을 알리는 플랜카드나 이런 홍보하는 게 그런 가장 기본 되는 영업이 밑바탕이 돼야지. 그 후에 플러스로 이제 SNS 이제 이런 것들이 접목시켜서. 아, 김지현 딜러님 이게 뭐야 팜플렛 같은 걸 주면은 전단지 네. 주면 요즘 다 거의 버리잖아요. 전 이제 그 전단지랑 마스크 이렇게 해서 밀봉해서 보내 드렸어요. 마스크 같이 명함이랑 명함까지. 어떻게 보면 아파트 분양 사무실 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길거리에서 수세미도 주고 막. 네. 아, 근데 저도 같이 이제 밀봉해 갖고 꾸며 가지고 이렇게 드렸었죠. 아 진짜 아침에 출근할 때 밥 못 드시는 분들 많으니까 떡 있잖아. 떡 이렇게 떡 조그맣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떡 하나씩 주는 것도 괜찮네. 네. 응? 투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아 그런가? 네. 투자 비용.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나는 진짜로 우리 이나 씨 아까 영업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학교도 찾아오는데 네. 연령대별로 응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나 씨 같은 경우는 경력이 오래돼가지고. 연령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네. 제 이제 옷차림도 그렇고 네. 이렇게 말투나 이제 목소리 톤이 조금 바뀌기는 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 20대. 요번에 이제 취업했다고 들으셨는데 새 차 구매하시느라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살이에요. 아 그럼 제 남동생이랑 동갑이신데 제가 누나 같은 마음으로 안내 잘 해드릴게요. 누나? 누나? 나 나도 참. 야 이게 김현철이냐? 거기는 30대 때 어떻게 해요? 30, 40대 분들은 제가 목소리가 약간 하이톤이니까 이런 목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눌러서 뭐 좀 약간 전문적인 느낌이 들도록.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떤 차를 보시려고 하시죠? 지금 이제 원하시는 차로 제가 리스트를 뽑아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려도 되겠습니까? 20대랑 똑같은 자 5, 60대 자. 이렇게 5, 60대 분이 오시면 네.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날씨 더우시죠? 너무 더워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 제가 요 밖에 차 이렇게 보여드릴 차 준비해놨으니까 나가셔서 함께 보실게요. 아유, 며느리였으면 좋겠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7, 80대가 왔어요. 운전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저기 손주사 드리려고 손주. 지금 면허증 반납하는 나이에 지금 운전하겠다고 차를 사러 오면 어떡해요. 다이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이것저것 정보 좀 많이 알려주신다고. 예, 차량 뭐 중고차 사실 때 소비자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유의사항 같은 걸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째로는 시운전을 안 하시고 그냥 급하게 계약서 쓰시고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브레이크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운전을 했을 때 방지턱을 넘으셨을 때나 이럴 때도 어디가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 두 번째로는 옵션 체크를 좀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버튼 시동이 좀 들어가 있는 모델인지 아닌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제 이런 것들도 작동이 잘 돼 있는지 블랙박스, 뭐 하이패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좀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그냥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어차피 세주인을 또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차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실 부분들이 보험사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능 보험료라는 걸 내시는데 이거는 요즘에 고객들이 이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여기에 지금 냉각장치,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뭐 자동 변속기, 수동 변속기 이거 외에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 되는 부분들은 딜러분과 좀 협의를 하셔서 특이 사항에다가 좀 적어달라고 해주시면 좀 확실히 AS나 이런 것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 그냥 드는 건지 알았더니 특이사항을 또 달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뭐 일반 승용차라든 화물차든 네. 이제 각각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화물차 같은 경우가 지금 금값이에요. 신차에서 화물차가 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생산도 있고 반도체 쪽으로 좀 막힌 부분들이 많아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신차값이랑 맞먹을 정도로 금값이다라고 생각하고 수입차를 사실 때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 서비스 기간이 국산차보다 좀 짧아요. 보증기간이 거 좀 끝나간다면 돈을 주고라도 좀 늘리셔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니까 차 유리에 다 붙어있네요. 이렇게 이력서 같은 게. 네. 네, 네. 이게 저 차의 프로필인 거죠. 네. 국산차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어떤 거죠? 4, 5년 정도의 주기로 신차나 뭐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거나 이랬을 텐데 지금은 1년, 2년 거주하면 그렇게 신차 발표를 하고 팔러 오셨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도 꽤 계시고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예, 이제 금방 구형이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페이스리프트가 언제 된다 주기를 좀 잘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휘발유값이나 경유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전기차가 지금 출시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이 완벽치가 않아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제일 연비도 좋고 구매를 하시면 좀 경제적으로 이제 좀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야, 일단 차가 저렇게 많다는 거에 한번 놀래고 네. 또 이렇게 계약서나 이런 데 꼼꼼하게 뭐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알면 좋은 정보도 주시고 네. 일을 좀 멋있게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고객분들이 뭐 여성분들도 차로를 사러 오시고 남성분들도 오시는데 이 꼼꼼한 거는 여자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딱 물어볼 거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요. 남자가 많죠. 남자가 많죠. 아, 2대 1이네요. 남자가 많죠. 많다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호탕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차 딱 보시고 이걸로 해 하고 딱 하시는 분들이. 아, 막 이것저것 안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따질 건 따지시죠. 그냥 오일 괜찮아요? 물어보고 이걸로 해. 그냥 이거 가져와. 아, 제가 뭐 저렇게 차를 샀거든요. 내가 이 금액대에 차를 줘요. 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 덜 먹는 거. 근데 저기 독일에서 온 거 중에 기름 냄새만 맡으면 가는 차가 있어요. 네. 고속도로에서 연비 한 20km씩 나오는 네. 냄새만 맡으면 가게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계약해요 그랬더니 딜러가 놀래는 거예요. 네. 뭐 안 물어보세요? 굴러면 가면 되지 뭐 이거 뭘 물어봐 비 안 맞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딜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 이런 손님도 있구나. 전화 한 통화로 차를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고가의 차량인데도 네. 뭐 한 1억 가까이 되는 차량을 이제 저기 사모님이 생일인 걸 깜빡하고 밤 지금 11시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12시 안에 갖다 줘야 된다. 차를? 네. 지금 입금해 줄 테니까 바로 갖다 줘라. 차 상태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와 있으니까 온라인상에 차 상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명시가 돼 있으니까 진짜 쿨하게 사갔어요. 친분이 있었던 분이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몰랐던 분인데? 네. 전혀 몰랐던 분인데 이제 전화 오더니 제가 당황했어요. 제가 사기꾼인 줄 알았죠. 그분이 오히려. 밤 11시에 전화하셔서. 네, 밤 11시에 전화하셔서 갑자기 그 차를 갖다 달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계좌번호는 일단 남겨둘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선 끊고선 바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로 신기해서 기분도 좋았지만 모셨죠. 뭐 그 다음부터 계속. 자, 아까 슈퍼카를 많이 또 홍보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사가시나요? 예전에는 좀 이제 대기업 분들이나 뭐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셨다면 요즘은 조금 뭐 코인으로 잘 되시는 젊은 층들도 많고 그리고 너튜브나 이제 이런 것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슈퍼카를 또 많이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카푸어라고. 네. 그렇지. 차는 있는데 정말 거지라고. 근데 우리 슈퍼카는 좀 팔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남나요? 아무래도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뭐 법적으로 받는 매도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차량가액에서는 크게 막 마진을 보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아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우리 부동산은 중개 수수료라는 게 딱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중고차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네, 정해져 있습니다. 아, 2%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정보거든요. 네. 아, 그러면 그래서 딜러들이 막 일부러 막 고객들 막 이렇게 눈탱이 친다려나? 아, 막 이렇게 네. 막 고객들 이렇게 막 조영구 씨 오늘 표현이 강력하십니다. 왜냐면 네. 보통 눈탱이를 친다. 자동차 딜러들이 괜히 막 차를 막 비싸게 막 이렇게 팔고 그런 게 이제 없네요. 네,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많이 바뀌었네. 법정 수수료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건축빌딩님이 네. 의료 사업을 하다 망해서 딜러로 왔다고 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직장을 잃은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딜러 자동차 딜러로 뛰어드신 분들 많이 있었나요? 주변에 벌써 좀 있으세요. 네,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제 주변에 좀 있으세요.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시고 하면 얼마나 벌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그렇다고 해서 중고차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이직률이 높잖아요. 네, 처음에 이직률이 뭐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네, 쉽게 생각하고 한 달 두 달 버티다가 하시는 네. 왜냐하면 초반에 수익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 계속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맥을 네.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방송을 보면서 나도 자동차 딜러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저도 지금 이제 3년 정도 경력이 돼가고 있는데 저도 일단 맨 처음에 이 중고차 시장에 청주의 연고도 없이 본 촌놈이 뛰어든 거잖아요. 뛰어들면서 이제 악착같이 버텼어요. 저도 이게 버티다 보니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즐기게 됐고 인프라도 많이 발전시켰고 그러니까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저 촌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에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끈기 있게 한번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시골 사람들이 이 악도 있고 깡도 있고 그래서 잘해요. 혹시 지한 씨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은 몇 번 있었죠. 어떻게 이겨냈어요? 뭔가 이왕 시작한 거 한번 끝까지 가보자. 군대 갔다 왔죠? 네, 저는 이제 산업체 네. 다녔어요. 그래서 그 느낌 있는 거예요. 네. 아, 이 친구가 보훈에서 대출을 갖고 왔었어요, 그때 한 번. 네. 네, 아우, 확실히 촌놈들이. 이거 뭘 사다 줘야 기억이 나요. 그것도 네. 자기 동네 특산물 갖고 온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렇죠. 형님, 저 집에 갔다 왔습니다. 네. 보훈 대출 사왔으니까 기억에 네. 남지. 네. 다른 거 샀으면은 뭐. 자 오늘 거기 어때는 우리 중고차 우리 딜러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본인들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인아 씨부터. 아 네 지금 요즘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많은 이제 정보와 시세들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구매를 하실 때에는 실매물을 보시고 믿을 수 있는 딜러와 함께 거래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딜러가 누구? 저 박인아 기억해 주세요. 아 마지막에 네일아트 요구를 잘하네요. 트레이드 마크니까요. 자 우리 건질필 딜러님. 수입차든 슈퍼카든 경차든 뭐 화물차든 간에 모든 차종을 다 소개를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는 딜러가 되고 편안하게 찾아주시면 제가 이제 편안하게 대우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한 씨는요? 저렴하고 좋은 차 없다지만. 저를 한번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차량 인도해드리겠습니다. 나 김지한 딜러님한테 갈 것 같아. 아, 전 순간적으로 김지한 딜러 어디 출마하는 줄 알았는데. 자, 우리 정석 씨. 네. 정말 우리 자동차 딜러님들 젊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저희도 많은 걸 좀 느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뭐 자동차 딜러분들이 전국의 종사자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이분들과 같이 그분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미꾸라지 같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분들의 모든 이미지를 호도하고 막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오늘 이 방송을 보는 그 미꾸라지들 좀 앞으로 종사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을 찾으셔서 예. 믿고 찾아가는 예. 딜러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자동차 딜러들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거기 어때 함께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길을 한번 몰아내는 의미에서 네. 제가 선창을 하면 다음에 차차차 보면 네. 네. 다 함께 차차차 야 이 사람아 차차차